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2023년 하반기 운세 중에 돈복 주머니가 터져버리는 띠가 있는데요. 이 띠를 가까이 하면 돈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과연 이 띠는 어떤 띠일까요? 2023년 하반기에는 돈복 주머니가 터져서 돈을 쓸어 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띠 띠 중에 상위 세 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개띠, 닭띠, 뱀띠입니다. 이 개띠, 닭띠, 뱀띠 중에서도 1900년생이 따로 있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지만 주역의 개를 풀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닭띠, 뱀띠의 성격과 궁합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요즘 얄미운 친구 등등 본인과 합이 잘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개띠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성격이신데요. 밖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똥꼬집이라고 하지요. 고집이 센 편이라 한번 마음을 결정하면 다시는 바꾸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또 닭띠는 어떨까요? 이 닭띠는 매사에 계획적이고 꼼꼼한데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는 날카롭고 강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부의 사람의 눈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뱀띠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감성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또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점을 꼽아보자 하면 한번 화가 나면 관계를 아예 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다른 띠보다 조금 강하다라고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 셋의 궁합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개띠인 분들, 개하고 뱀은 어떤 관계예요? 원진살이라고 하죠. 뱀띠와 개띠는 상극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뱀띠가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개만 뱀을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뱀은 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그저 답답합니다. 닭띠와 뱀띠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삼합이 들어있어서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둘 다 신중해서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닭띠와 개띠는 무난한 편입니다. 특별히 속 끓는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두기 쫑긋하고 기다리는 돈복이 터지는 이 세 띠의 운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개띠부터 시작을 할까요? 2023년 개묘년 하반기에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면 운이 상승세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2년은 항상 몸을 사리고 나를 지켜야 하는 해였고요. 이것이 상당 부분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기는 이기를 겪었던 상황마저도 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거나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 떨어지는 이기를 겪었지만 이직한 곳의 연봉이나 복지 같은 조건들이 더 좋거나 아니면 부지런한 실적을 올려보려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 막대한 돈을 물어다 주어서 돈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여기서 무언가 깨달으셨을 겁니다. 예.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이지요. 이직을 하려 노력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올 하반기에는 도전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성공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길한 행운이 마침내 내일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참고로 개띠분들 중에서 가장 운세가 좋은 분은 1900몇년? 예, 1970년생 54세가 되는 경술생 개띠입니다. 성공은 출세운을 등에 업은 그러한 형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재물운이겠지요.
특히 이 운의 흐름이 안정적인 것을 보니 재물이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사업이 확장되어서 안정세에 오르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재물복이 터진 개띠가 궁금하시다면 이곳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닭띠분들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제껏 운의 흐름도 썩 좋지 않았는데 경제도 좋지 않아서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애를 먹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드디어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올해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도 올해는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도 많습니다. 인복도 따르는 하반기 운세가 될 거예요. 참고로 닭띠분들 중에서 가장 운세가 좋은 분은 몇 년생일까요? 네, 1981년 43세인 신유생 닭띠입니다. 본인의 성과가 빛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소대로만 열심히 움직이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할 기회를 얻고요. 사업가라면 규모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연봉이 오르고 사업을 확장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니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재물복이 터진 닭띠가 궁금하다면 이쪽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뱀띠분들도 하반기에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오래전에 계획한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마침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쌓아온 경력 덕분에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실 겁니다. 이와 동시에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고진감래, 성공이 목전에 있습니다. 재물운도 좋아 본인이 원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이면 현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우여곡절이 없이 마치 응답 그렇게 되어 있다는 듯이 매끄럽게 성사될 것입니다. 참고로 뱀띠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운세가 좋은 분은 몇 년생? 77년생, 47세인 정사생입니다. 이 정사생 뱀띠 분들은 하반기에 하늘이 도와 이 천재라고 불리면서 인생의 역전을 하는 기회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기운이 날벼락처럼 온몸에 꽂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무엇이든 도전하여 부딪혀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했던 일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반기 뱀띠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뱀띠 운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 세 띠 외에도 재물운이 좋은 띠가 있는데요. 이 띠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의 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나 닭띠나 뱀띠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꼭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재물은 대박이 나도록 해달라고 이 진심으로 제가 축원을 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영상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하반기에 본인은 물론 자식에게까지 잘되는 띠가 있는데 그 띠가 어떤 띠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